한 단어로는 극한 조건 물리 연구 이렇게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된 그런 고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고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기 힘든 물리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자기장 혹은 아주 높은 압력 그리고 아주 극좋은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떻게 물질이 거동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물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연구 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훈 교수입니다. 아무 고체나 극한 물리 조건을 보지 않고 이왕이면 새로운 질을 합성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복합적인 그 원소로 이루어진 최소한 3개, 4개, 5개까지 원소로 이루어진 신물질을 합성하고 그 극한 물질 조건, 물리 조건, 초저온, 초고압, 초고자기장의 조건들을 이 물질에 가해 보았을 때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다양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단결정, 다결정, 필름, 각막 등을 성장해서 극한 환경 하에서 어떤 새로운 물성을 보이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 특별한 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인프라적으로 좀 잘 갖춰진 연구실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초전도체 자성 등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4K의 극저온으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액체 헬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액체 헬륨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연구실에서는 저온 연구를 좀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저온실을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액체 헬륨 걱정 없이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료 합성을 같이 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작하는 걸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맥주를 직접 만든 적이 있는데 맥주를 제작을 하면 보통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걸 연구실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해서 그 만들어낸 맥주를 교수님께서 치킨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맥주랑 치킨으로 해서 그렇게 먹은 일화가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은 되게 해외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저희 특히 고자기장 실험 같은 경우는 미국 탈라시나 로스알라모스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러 가게 되면 미국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있게 되고 이제 거기 저 알려진 맛있는 스테이크 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실험하고 점심이나 저녁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 출장 갈 일이 많고요. 또 추가적으로 학회도 해외로 되게 많이 보내주신 편이거든요. 결과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학생 복지도 있는데 대학원 들어오면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운동을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학계에 있다 보니까 영어 쓸 일도 많고 앞에서 말한 대로 글로벌한데 영어 쓸 일도 많은데 그리고 또 어학 같은 것도 공부를 원하면은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연구 분야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이 온다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 학생이 온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제 맥주, 스테이크, 운동어학입니다. 직접 만든 수제 맥주가 드시고 싶으시면 김기훈 교수님 연구실로 오세요. 아무도 안 해본 이런 고자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전체에 놓여있는 물질들이 극한 조건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장과 조온과 또 고압까지 결합하는 장기적인 어떤 도전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느꼈고요. 당시까지도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도전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아직 그런 만큼 아직 인류가 가보지 못한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그런 영역입니다.